안녕하세요. 먼저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합니다. 저희 초라한 밥상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는데요. 보기에는 그렇지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 혼자 먹는 쌈장이니까 제가 이렇게 그릇에 놓고 먹는데요. 이해하시고. 아까 이게 꽉 찼었거든요. 근데 한쪽 고등에 쑥 들어갔어요. 도마도 7개 사라지고 상추 11장 사라졌어요. 그런데 옆에 있는 장아찌는요, 손도 안 댔어요. 그리고 밥은 2분의 1이 그냥 남았어요. 근데 먹기 싫으네요, 이제. 밥한 공기에 2분의 1이 남은 거예요. 이러면 뭐에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? 그렇죠.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예요. 하지만 제가 쌈장을 많이 더 이상 먹으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계란을 삶아서 보충하기로 했습니다. 계란이 예나 지금이랑 얼마나 쌉니까? 사료값 빼기 힘들어요. 이렇게 텅텅 비었지만 밥은 남았어요. 아, 이러니 쌀 소비가 안 되고. 여러분, 밀가루보다 쌀에 있는 단백질이 훨씬 고급 단백질이래요. 그리고 밥에는 잡곡을 골고루 넣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. 하루에 세 번, 조금이라도 꼭 드십시다. 우리나라 논농사 망치면요, 끝장이에요. 그걸 아셔야지. 우리 저보다 더 연로하신 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전쟁 겪지 않은 젊은 세대들만 남는데 정말로 배고픔이 뭔지 서러움이 뭔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얘기하시던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자꾸 이렇게 저도 답습을 하고 있답니다.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. 좋은 하루. 안녕.